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NDC 사무국에서 몇달 전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뢰를 받고서 사실은 망설여야 되는데, 망설임 없이 OK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딴데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신과 의사고,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게임이나 인터넷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얘기하고 또 보도가 나가서 제 아이디어나 생각이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들이 기사화돼서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받을 때는, 의뢰를 받을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NDC에서는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NDC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종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젊음을 여기다가 불태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되는 것들이 밖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다는 거는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게임 쪽이 아니라 게임 밖에서의 어떤 시각을 한 번도 느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가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쯤 던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인터넷 게이밍 장애, 정신과 의사가 가르쳐주는 인터넷 게이밍 장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WHO에서 발표하는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 진단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고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뭘 진단 기준을 만들지 말자, 뭐 데모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어떤 게임을 만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1996년 전이겠죠. 근데 96년에 처음으로 한번 얘기가 진행이 된게 1996년 아메리칸 사이키아트리 어소시에이션 애뉴얼 미팅이라는 미국 정신의학회 거기에 보고가 돼요. 그게 어떤 게 보고가 되냐면, 43세 가정 주부인데 과거 중독이나 정신과정 경력은 없는 사람이 6개월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채팅에 머물러 있어서 집안일도 잘안 하고 이것만 막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직업도 잃고 별거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인터넷 중독이라는 인터넷 어딕션 이야기를 처음 만든 킴벌리 영이라는 그 심리사가 있는데, 심리사 친구가 이 킴벌리 영한테 고백을 하면서, 근데 심리사가 이 킴벌리 영이 그걸 딱 들어보니까 이거 봐라, 알코올 중독하고 되게 비슷하네. 일주일 내내 술만 먹고 자기 일 못하고 뭐 부부 사이 나빠지니까 알코올 중독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 진단 기준에 알코올자를 이렇게 지우고 거기다 인터넷을 집어넣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하나의 설문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96년 그 미팅 때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논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포스터로 발표를 해서 처음으로 이게 어떤 병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일주일에 60시간이면 뭐 우리는 거의 일주일에 그죠? 100시간을 넘기잖아요, 인터넷 사용이.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기준인데, 어쨌든 그때는 60시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96년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그 포스터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요. 특히 98년, 97년 IMF를 지나서 98년 IT에 대한 그거를 이제 나라 정책으로 딱 삼기 시작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 그리고 시드니 그쪽 관련된 인터넷선이 개발된 그
그쪽 나라들을 환태평양 이 지역으로 해서 엄청나게 인터넷 사용 스피드가 되고 인터넷이 보급이 다른 쪽으로 해서 엄청난 연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00년, 2001년 이쪽에 대한 그 심리 쪽, 그 다음에 인문학 쪽 연구들을 보면 이 인터넷에 대한 연구들 논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러면서 유럽에서 또 좀 진행이 되고, 뭐 중국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적절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얘가 보는 인터넷의 문제, 얘가 보는 인터넷의 문제, 얘가 보는 인터넷 문제가 다 달라. 얘는 일주일에 60시간 해야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일주일에 30시간만 해도 문제라고 하고 얘는 일주일에 10시간만 해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채팅만 하는 게 문제고 얘는 채팅이 문제가 아니라 뭐 사이버 섹스 아니면 무슨 뭐 돈을 가지고 하는 거 뭐 이거를 문제로 삼고 얘는 뭐 게임을 문제로 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양적인 질적인 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great heterogeneity라고 하는 엄청나게 다른 이질성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활동 중에 구별이 안 되는 서핑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포르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사실은 학계에서 따라잡지 못했었어요. 무슨 소냐면 이 지금이야 이 기술이 이제 발달이 돼서 다 동남아를 가든 미국을 가든 5G를 쓰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90년대 말 했을 때 VDSL이 우리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멀티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들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를 한두 명이 이렇게 전화선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그래서 그때 제가 2006년도인가? 아, 그때 제 스승님을 잠깐 모셔다가 우리 그 프로게임 그 아레나를 데리고 갔거든요, 용산에. 원래 자빠지신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보다 더 화려하고 이건 더 코스트 이펙티브했으니까 되게 좋은 리그다. 발전시키자고 해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기술 발전의 속도를 학자들이 따라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문제적 인터넷 사용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구식이 되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제는 뭐 IT 디지즈 아니면 IT 유즈 디지즈 IT 유즈 헤빗 뭐 디소드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어떤 분류되는 게 아닌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첨예하게 된 인터넷 게이밍 디소더가 탄생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킴벌리 영이 얘기한 인터넷 어딕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DSM이나 어떤 그 진단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인터넷 어딕션인데 아까도 얘기했처럼 인터넷에 대한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채팅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뭐 사이버 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도대체 뭘 뜻하는 거니? 그 뭐 하나를 똑바로 대 라고 해서 거기서 명확하게 타겟팅을 한 게 즐겁게 게임이 된 거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너무 명확하니까 게임이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가끔 세계학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야 너희가 생각하는 게임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환장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갬블링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따 나올 텐데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갬블링이 게임하고 다르죠. 근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을 물어봤어요. 갬블링이 게임하고 어떻게 다르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이 얘기하겠어요? 다른 건 아는데 왜 다른지 몰라요. 그게 이따 슬라이드 나오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에 딱 데려가니까 게이밍 어딕션으로 갔어요. 근데 게이밍 어딕션으로 갔는데 그냥 뭐 이거 콘솔 뭐 게임 하는 거는 사실 어딕션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 게이밍 어딕션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거기에서 엄청난 그 타겟이 확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 콘솔 게임이나 뭐 어떤 이 포터블 게임기보다는 완전히 온라인 베이스된 어떤 게임 쪽으로 가는데 완전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고 근데 인터넷 게이밍 어딕션으로 처음에 나오려고 하다가 어딕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딕션까지에 대한 것들 못 만족시키니까 그냥 디소도 쪽으로 가보자 해서 인터넷 게이밍 디소도가 돼서 이게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게이밍 디소도가
여러분들이 2013년에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인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이라고 하는 DSM이라는 곳에서 바로 정식 진단 기준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섹션 3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쪽에다 놓고 이제 지켜보기로 했어요. 2013년에. 그래서 아직 DSM-6는 나오지 않고 그건 2020년에, 21년에 나오기로 되어 있고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게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의미다라고 나와 있고 닷 인터넷이 붙은 이유는 자기네들도 얘기하는데 도박 장애와 감별을 하기 위해서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환자를 만나는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갬블링과 게이밍은 똑같다라고 알고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답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되었는데 문제는 진단 기준이 있으면 그 진단을 어느 정도 넘어가야 이걸 환자이고 어느 정도는 아닌 거에 대한 어떤 그 역치가 있는데 그 역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 역치가 비교적 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60시간 해야 중독이야? 뭐 80시간 해야 중독이야? 아니면 무슨 뭐 게임을 해야 게임 중독이야? 아니면 게임 비스무리한 거를 해야 중독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저는 IT 휴먼 리서치 센터를 해서 전국에 게임으로 문제되는 아이들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의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왔을 때 진짜 게임 플레이 자체에 대한 문제이냐? 아니면 게임과 관련된, 게임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비헤이버에 관련된, 근데 사실은 후자 쪽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아니면 누구 하는 거, 우리도 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있으면 우리가 사실 오락실 가서 이렇게 50원, 100원 넣고 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서 자란 애들 보고 관람하느라고 느껴온 적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이들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롤이나 무슨 뭐 이걸 할 때 걔네들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프로게이머가 하는 걸 보고 밤새 이제 열광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은데 어른들이 볼 때는 다 보는 것도 게임이고 듣는 것도 게임이니까 다 게임 플레이를 한다라고 이제 해버리는 건데 사실은 의학적 진단 기준을 할 때는 그거는 구분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된 어떤 기준을 보면 인터넷 게임에 대한 몰두, 그 다음에 금단 증상, 내성, 인터넷 게임의 참여를 통제하려는 시도 실패하고 인터넷 게임을 제외하고 이전의 취미와 오락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정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넷 사회를 지속하고 가족 치료자 또는 타인의 인터넷 게임을 시간을 속이고 부정적인 기분에 벗어나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인터넷 게임 참여를 위해서 중요한 대인관계, 직업, 학업 등 진로 계획을 위태롭게 하거나 상실함 해서 물질 중독에 관련된 진단 크라이테리아 되게 비슷한 진단 기준에 물질을 빼버리고 거기다 인터넷 게임을 집어넣는 카테고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거는 섹션 3에 DSM-5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독의 핵심 증상이라고 하는 금단 증상, 내성, 소위 말해서 갈망이라고 요구하는 요 세 개가 여기 DSM-5에 들어있는데 이번에 나온 WHO 쪽에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다 보는데 이제 그 반대에 서 있는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게임 사용 장애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속 금단 증상과 내성이 어떻게 게임에 있느냐라는 쪽에 대한 반론을 계속 제시하니까 WHO 진단 기준을 그걸 빼버렸어요. 뒤에 그럼 게임을 많이 하면 몸에 해가 될 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내성은 뭐냐면 왜 비메달을 많이 먹냐면 내성은 예를 들면 어저께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오늘은 똑같이 취하려면 술을 두 잔 먹어야 되고 내일 모레는 술을 다섯 잔 먹어야 되고 1년에는 한 병을 먹어야 술이 취해요. 그게 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게임이 그런가요? 그 좀 게임의 특징이 틀려요. 게임을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4시간 하고 한 달 동안 6시간을 하면 1년 뒤에는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 게임 그죠? 그러니까 그건 게임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게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FPS 게임을 죽어라고 하면 돌잖아요. 그리고 게임사들도 그거를 잘 알지만 지금 MMORPG가 유행하면 뭘 만들기 시작해요? FPS를 만들기 시작하죠. FPS가 유행하고 2년 전에 MMORPG가 돌았다면 캐주얼 게임을 제작을 해요. 그죠? 아니면 두 개를 믹스해버리던가.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뇌가 그것들을 소위 말해서 지루해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장르를 계속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면 장르가 바뀌고 게임 형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걸 과연 내성이라고 해야 하나? 라는 거에 대한 학자로서는 조금 의문감이 생겨요. 두 번째, 금단 증상은
게임을 하다가 못하게 하면 짜증이 나는 거를 이분들이 얘기하는 금단 증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금단 증상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죠? MBC 그 기자가 PC방 긁어버리고 저거 보십시오. 저게 게임의 금단 증상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리포팅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하기 전에도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그 공성전에서 마지막 대망을 물리치기 직전 우리 어머니 야 이 새끼 또 하니? 그리고 포드를 뽑아버리는 그 기자분과 같은 똑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짜증과 화가 금단 증상인가? 참 그래서 어떤 분도 그 얘기도 해요. 카톡이 왔는데 카톡 했는데 그거를 열어보지 않고 5초 이상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 퍼센트나 있는가? 그걸 이렇게 만지기 시작할 때 벌써 너는 금단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게임의 금단 증상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대한 금단 증상이냐? 아니면 어떤 소식에 대한 금단 증상이냐?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게 내 애인한테 왔을지도 모르고 지금 안 받으면 또 씹혔다라고 실망할지 모르는 애인에 대한 걱정이지 금단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단 증상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브스턴스 어딕션 쪽에서 끌고 오기에는 무리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르지 못한 이유는 진행된 연구들 단점이 너무 많고 인터넷 자체가 문제인가 혹은 인터넷을 통한 행동과 경험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DSM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종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떤 질환은 그 질환, 병의 코스가 보여야 그 병이라고 많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종적으로 연구가 되는데 종적인 연구가 없으니까 횡적인 연구, 단면적인 연구만 계속 가지고 하면 그죠? 그거 병의 실체를 알기는 참 힘들고 그 다음에 공전 질환하고 너무 많이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봤더니 75%가 우울증, 혹은 57%가 불안증, 혹은 60%가 강박증, 어떤 학자는 100% 주의력 결핍 반응 장애다. 문제성 게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거는 게임 장애냐 아니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냐 이 문제를 놓고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진단 기준에 대한 제대로 된 게 쓴다는 이야기죠. 네. 자,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인터넷 게임하고 도박이 같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서 갬블링하고 게이밍, 인터넷 게이밍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확률, 경우의 수, 랜덤아이제이션이 들어간다. 맞아요. 우리 게임에서 이 확률, 경우의 수, 랜덤아이제이션이 없어진다면 우리 뇌는 절대 재미를 느낄 수 없어요. 게임을 노력해서 실력으로만 이긴다고 하면 재미가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따 설명하지만 기능성 게임이 그래요. 그죠? 기능성 게임의 특징은 랜덤아이제이션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고 노력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노력하면 점수가 올라버린다는 것만 채택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셀라이언스가 뭐냐면 셀라이언스는 말 그대로 이 거기에 대한 그 보고 또 봐도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처음 사귈 때는 셀라이언스 되게 높은데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셀라이언스가 떨어져요. 근데 나만 그런가? 이제 알코올 환자는 술에 대한 셀라이언스가 항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전날 과음하고 오버히트하고 막 길바닥에서 자고 있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소주병을 보면 또 오버히트를 하잖아요. 그 술 또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없는데 알코올 중독은 그 술을 보면 오 신비로운 이 액체를 그러고 이게 또 마시기 시작한다. 네. 근데 게임은 이 셀라이언스가 상당히 높아요. 재밌으니까. 네. 여러분 재밌는 만화책은 7번, 8번을 읽어도 9번, 10번째 볼 수 있는 이유는 셀라이언스가 높아요.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알아도 셀라이언스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갬블링과 똑같아. 랜덤아이제이션에 의한 확률에 의한 돈 버는 과정이기 때문에 게임과 갬블링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갬블링과 게이밍이 문제시 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게이밍은 그래픽만 아름답지 갬블링하고 똑같아. 자, 여기에 반론하실 분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와서 자, 이래! 나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SCI 논문을 376개 쓴 학자인데 이런데 너희 어떡할래?
큰일 났죠. 그래서 제가 잡아서 연구를 했어요. 잡아서가 아니라 모아서. 인터넷 갬블링하고요. 인터넷 게이밍 환자를 둘을 모아서 뇌 연구를 했어요. 아예. 그냥 오프라인 갬블링이 아니고요. 인터넷 갬블링하는 사람을 모았어요. 그냥. 우리 뇌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 가장 에키스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 중에 여러 가지 회로 중에 코그니티브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인지 회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거나 뭐 뭔가를 막 해야 되면 이 인지 네트워크가 싹 동시에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인지 네트워크가 있고 리워드 서큘러시라고 해갖고 우리가 뭐 보상을 바란다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할 때 그때 막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5만 원인데 5만 원을 누가 먼저 뛰어가서 잡느냐 할 때 막 미친 듯이 활성화되는 게 리워드 서큘러시. 근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게 멍 때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활성화가 되는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 우승한 아이들 보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돼 있어요, 그들이. 근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서킷을 뇌에서 잡아서 그 세 개를 비교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 발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돼 있으면 고집이 되게 세고 그거 한 거를 이게 비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서 소위 말해서 약간 그 중독 성향이나 이 덕후들이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쪽이 다 활성화는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리워드 서킷에 보다 보상회로를 놓고 보면 게임보다는 갬블링이 리워드 서킷이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그니티브 네트워크가 인지회로의 활성화, 평균 활성화 자체가 게이밍이 갬블링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똑같이 하루에 16시간, 18시간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갬블링을 할 때보다 게이밍을 할 때, 인터넷 게이밍을 할 때 코그니티브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여기 제작자분도 와 계시고 게임 관련된 분인데 저 코그니티브 네트워크가 왜 활성화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이 왜 하면 인지 회로가 왜 활성화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길래 저걸 활성화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냥 재밌겠지라고 여러분들 만드셨지만 뇌가 그걸 받아들여서 반응할 때는 인지 기능 네트워크가 그냥 카드 나눠주고 이게 광땡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거 보는 것보다 왜 이게 네트워크가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이 아무리 변하고 여러분들이 게임이 아무리 변형되고 캐주얼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버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중에 하나는 뇌 입장에서 볼 때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게임이 게임으로서 존재하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작자분들도 하고 많이 만나고 그럴 때 이 아바타에 눈꼬리 하나 올려서 더 이쁘게 만들기보다는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스토리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은 인지기능 네트워크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워킹 메모리에서 작업 기억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미친 듯이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스토리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빨간 모자가 늑대를 피해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에 갔더니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다 잡아먹어서 배를 갈라서 뭐 돌을 집어넣고 물에 빠뜨려주고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나려면 빨간 모자, 망토, 뭐 빨간 망토, 그 다음에 늑대, 내 할머니, 내 배가릉 이걸 다 기억을 해야 이 스토리가 재밌게 되거든요.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워킹 메모리고 그 워킹 메모리가 있어야 인지기능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고 그게 이어져야 스토리고 그 스토리가 있는 게 게임이에요. 근데 갬블링은 어때요? 아무리 똑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선이나 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우리를 게임과 똑같은 게임보다 더한 그래픽이 나와요. 무슨 뭐 이집트 뭐 미이라 문이 열리고 거기서 막 코인 떨어지고 난리를 쳐도
이게 다음 스토리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게 세븐세븐이 떨어졌는지 뭔지 그것만 궁금하고 구슬이 떨어졌는지 궁금하지 그 다음 스토리에 대한 것들 우리 뇌는 전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NDC에서 두 번이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1과 스타크래프트 2의 차이예요. 스타크래프트 2는 스타크래프트 1보다 그래픽이 훨씬 향상되어 있고 3D화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업데이트된 그래프인데 우리 뇌는 스타크래프트 1을 훨씬 재미있어요. 어떻게? 워킹 메모리나 코그니티브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전두엽 자체가 스타크래프트 2를 하는 프로게이머보다 스타크래프트 1을 하는 프로게이머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죠. 아주 재밌는 결과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기능성 게임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가 근데 이거는 사회 환원 쪽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패러다임, 게임에 대한 패러다임 될 수 있는데 기능성 게임인데 기능성 게임은 제가 뭐 심사도 가보고 뭐 해보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스토리가 없고 그나마 있는 스토리도 환상을 깨고 현실로 데려와요. 나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게임이 판타지나 환상이나 어떤 재미란 부분에서 막 이렇게 해서 몰입으로 빨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성 게임의 기자만 나왔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현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반영하는 예. 그 다음에 제작자는 돈을 못 버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게 열을 갖고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건 은유법인데 전문가가 디자인을 안 하고요. 만들어줘도 전문가가 안 써요. 여러분 G스타 가면 치매 게임이 1년에 한 30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30개가 아바타와 그래프만 바꾸지 안에 있는 코어 스토리는 똑같아요. 뭐야? 기억력 테스트. 그게 기억력 테스트지 무슨 치매 게임이에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인지기능, 그리고 진압력, 기억력, 그리고 인지기능에 대한 순발력 이런 것들이 다 테스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디자인할 때 전문가가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들어가서 디자인을 해봤는데 저를 안 쓰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왠지 딴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혼자. 그리고 디자인을 저 없으면 한 이틀 만에 할 수 있는데 제가 있으면 두 달이 걸려버려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근데 돈은 얼마, 제작비는 얼마 들지도 있지도 않은데 저 같은 놈을 데리고 두 달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게임사에서. 하지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놈을 자꾸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자꾸 개발시키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리미션이라는 게임인데 제가 이거에 대한 맹비난을 했거든요. 이건 진정한 기능성 게임이 아니다.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소 자체부터도 의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암세포를 그냥 쏴 죽이는 슈팅 게임이지 기능성 게임이 아니다. 기능성 게임은 그 기능 안에 진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뭐처럼? 이렇게 알라부처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알라부는 암 환자를 이 알약을 잘 먹게 실제로 저 안에 있는 퀘스트들이 다 자기 혈액 검사라든지 혈액 수치라든지 자기 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그래서 두 달이 걸렸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디자인한테 단 하나도 레미션하고 똑같이 만들면 나 안 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가 돈을 못 벌더라도 전혀 다른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 아바타의 수치를 기입할 때 이 환자 피를 뽑아서 정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 환자가 약을 많이 먹으면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고 약을 안 먹어서 수치가 떨어지고 얼굴도 막 찌글찌글하게 해주고 정말 병원에 안 오면 죽기까지 만들자 막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격하게는 안 됐지만 하여튼 갔어요. 그리고 이거. 이게 이제 치매 게임인데 비교적 뭐 판단력, 주의력, 기억력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아직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기능성 게임이 되기 위한 팁은 제 친구가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게임을 공부처럼만 만들면 절대 애들은 게임 중독에 안 걸리고 게임 과몰입에 안 걸리고 거꾸로 이 게임을 공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걸 제시하면 부모들이 다 사줄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게임하고 공부하고 보면 이 게임이나 공부나 목표가 있어요.
게임은 재미와 개인의 영광, 게이머예요. 근데 공부는 목표가 대학과 개인의 영광, 재미예요. 그거 오늘은 비슷하죠. 대학자를 빼버리면 되게 비슷한데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나눠지게 되고 게임도 규칙이 확실히 있어요. 공부도 규칙이 확실히 있고요. 피드백 시스템이 게임도 피드백 시스템이 확실하게 있죠. 피드백 시스템이 없다면 인기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피드백 시스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과하게 피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너무 박하게 피드백을 해주면 절대 유저들은 게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부도 피드백 시스템이 있죠. 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반에서 1등을 하면 찌질이라도 반에서 제일 가는 애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확실히 있고 자발적 참여는 게임은 3 포지티브인데 공부는 3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준다면 엄청난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드백 시스템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피드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30초 만에 공부가 잘 됐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자기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리에 앉아서 막 3분 동안 앉아있다는 것에서 감동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뭐 반에서 등수가 한 5등 정도 드러나 이런 게 오는데 게임은 6개월 정도 하면 바보 천치도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을 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피드의 어떤 차이가 있고 저는 이걸 엄마들한테 얘기하는데 경쟁이 엄마들은 공부가 굉장히 심하고 게임이 경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들 반대입니다. 공부는 지네가 아무리 많이 해봐야 전체 지금 학생이 70만 명인데 70만 명 정도 3으로 나눠버리면 한 학년에 2,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게임은 한 게임 제대로 라운칭 되면 한 2억 명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30만 명 대 2억 명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경쟁을 즐기는 거는 게임이 공부보다 훨씬 더 세요. 그리고 가족의 후원이 게임은 2 마이너스인데 공부는 4 포지티브 막 그렇게 했죠. 네. 불법적인 요소가 게임에는 많아요. 공부에도 많아요. 컨닝도 있고 뭐 돈 버고 돈 주고 어쨌든 재밌는 기능성 게임이 되기 위한 건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규칙은 그대로 두는데 피드백 시스템이 빠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도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가족의 후원이 많으면 좋고 불법적인 통로를 생기면 안 돼요. 기능성 게임은 더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냈어요. 2013년 그 한번 난리친 이후로 인터넷 게임 사용장애에서 계속 왈가왈부 이야기는 있었지만 근데 이제 작년에 17년 말부터 이제 해서 2018년 5월 달에 WHO에서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임 사용 시 통제력이 약화된 게임 행동 패턴을 말하는데 일상생활 관련된 모든 활동보다 게이밍이 우선시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혹은 증가된 게임을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게임 장애가 진단되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야 하며 적어도 12개월 동안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만족시키면 게임 사용 장애라고 게임 장애라고 하자라고 WHO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여기서? 사실은 저도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WHO에서는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게임을 12개월이 아니라 12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합법적인 게임을 만들려면 게임 사용 시 통제력이 유지되는 게임 행동 패턴을 보이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먼저 하고 난 후 게임을 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고 행동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 심각한 손상 조정을 등으로 12개월 동안 심각하지 않아야 하는 게임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WHO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중독을 일으키는 게임이 아니라면? 그러면 논리는 이렇게 가야죠.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없다면 게임을 만들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정말 1, 2, 3, 4가 덜한 게임을 만들어야 하나? 그럼 덜한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시간 돈 쓰기 정도가 4개월만 하고 끝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나? 기능성 게임 정도만 재밌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나? 참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게 제시를 하셨다면, 자,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게임 사용 시 통제력이 유지되는 게임을 만들 거고요. 일상생활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게끔 만들 거고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게끔 할 거고, 이렇게 만들 테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WHO한테 얘기하면 거기서 우리한테 제안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재밌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너무 재밌고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국민들이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 1,000만까지만 딱 재밌게 보고 1,000만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영화를 만듭시다라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만들죠? 사실 그런 그러니까 그 이게 콘텐츠에 대한 이해 도래든지 그리고 그 자체의 문제이냐 아니면 그 자체는 나와 있는데 그 자체를 사용하는 유저의 문제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게임 사용장이란 게임 플레이 자체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임과 관련된 associated behavior 혹은 associated places 사이트에 관련된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SNS 이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러면 SNS를 하다 보면 게임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누구 여자친구 얘기도 하다가 집안 이야기도 하면 그러면 SNS를 27분간 했는데 그 중에 게임 이야기는 17분 했고 나머지 10분은 다른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게임 중독은 25분이 기준인데 얘는 10분이 빠졌으니까 게임 중독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오프라인 활동은 과연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본 환자 중에 굉장히 특이한 환자가 있는데 사회공포증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근데 한 번은 이 엄마가 철철 울면서 병원에 왔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애가 집안에만 있는데 사회공포증이 있어서 애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납치되지 않으면 얘가 나갈 수가 없는데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죠. 이거 분명히 나간 거다. 납치된 거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했죠. 얘가 납치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납치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했는데 채팅을 하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just fitting 되어 있는 친구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공포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날 거절할까봐 얘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채팅 중에 뭐 좋아하세요? 뭐 짜장면. 저는 짜장면 중에 다른 짜장은 안 먹고 간짜장만 먹는데 간짜장 중에서 저는 서초동은 별로고요. 무슨 뭐 동작구에서 하는 짜장면 집 막 이러면서 아주 스페시파이 하는 아이들을 세 명이 만나자 그랬고 얘가 서울 어디 살아야 되는데 부산을 갔어요. KTX를 타고. 갔다 왔어요. 3일 동안. 근데 얘가 집 밖을 나가보질 않아서 집 밖을 나갈 때는 부모한테 통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걸 안 해서 3일 뒤에 돌아온 것 뿐인데 자, 그 과정을 사실은 엄마가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얘가 이렇게 돼서 엄마 기뻐 뛰고 난리 나야겠네. 집 밖으로 나온 게 소원인데 얘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갔다가 사람을 만나고 너 가서 뭐 했니? 뭐 거기에 뭐 롯 뭐라고 써있는 뭐 햄버거가 있어서 그거 먹고 와서 기겁을 했죠. 네가 시켰니? 제가 시켰죠. 뭐 이러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들. 그러면 그런 게임과 관련된 오프라인 활동은 과연 좋은 걸로 봐야 하는지 나쁜 걸로 봐야 하는지. 그죠? 그래서 혼돈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 그래서 이런 혼돈이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군에 대한 진단을 WHO에 요청하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이 이제 쫙 저널 오브 비헤이버 어딕션 쪽이라는 저널에 넣어서 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논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친 또 논문들을 쭉 쓰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얘기한 거는 증거가 아직 제한적이고 컴포넌트리 어프로치를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너무 많은 어떤 중독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모랄 패닉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에서는 그 두 개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적인 학회에서의 어떤 디베이트가 있는 것만큼 한국에서 디베이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지금 한국에서는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은 NDC 1회 때 처음 제가 이 집에 NDC 세 번째인데 NDC에 올 때마다 이제 제가 제작자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자존감, 그다음에 자신감, 그리고 떳떳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이런 어떤 디베이트가 있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가장 밑바닥이 되는 예를 들면 마약 중독 환자들이 나와서 마약은 더 이상 마약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시가 되는 이유는 마약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미미하고 비논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퓨처 플랜이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나와서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